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차량, 네, 바로 국산 차량 중에 가장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국산 중형 차량 하면은 떠오르는 바로 그 차량이죠. 바로 YF 소나타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정말 이 국산 중형차계의 한 획을 그은 차량이고요. 정말 역사 깊은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차량 일단 스펙도 너무나도 좋고 가성비 지금 최고입니다. 그 정도로 금액까지도 완벽한 차량인데요. 이 차량 제일 중요한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면은, 네, 이 차량의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699만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일단 스펙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2011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단 9만 9천 킬로 달린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현대의 YF 소나타 2.0 탑 최고급형 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차량 일단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네, 정말 저렴한 금액에 패밀리용 세단이 필요하셨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거기에 필요한 옵션들이 많으시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네, 이 YF 소나타 이제 외관부터 한번 살펴드릴 건데요. 이 소나타가 나올 때 이 YF로서 정말 국내 차량의 디자인이 바뀌는 개도기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 차량이 나오면서 호불호도 많이 갈려졌지만 디자인적으로 정말 많은 진보를 한 게 바로 이 YF 소나타입니다. 네, 일단 지금 보시는 대로, 네, 중형차에서 가장 많이 선호를 갖고 있는 검은색 색상으로 출고가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네, 측면부 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최고형 등급답게, 네, 이때 당시에 가장 큰 휠인 18인치 휠로 출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가쪽에 주차기스 제외하고는 생활 스크래치 크게 없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타이어 컨디션 지금 약 한 4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이 크롬 라인이 이 당시만 해도 되게 획기적이었어요. 앞에 라이트부터 이어지는 이 뒤쪽 라인까지 이어지는 이 크롬 라인, 정말 차를 좀 더 길어 보이고 크게 만드는 신의 한 수 같은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금액 대비해서 관리 상태 하나만큼은 최고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뒤에 휠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휠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랜저 같아요. 지금 정말 깔끔한 모습에 뒤에 타이어도 약 한 40% 정도 충분하게 남아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후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네, 후면부 쪽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뒤에 보시면은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국산 차량답게 트렁크 공간은 어마무시해요. 일단 안으로 옆으로 지금 이 정도면은 골프백이 문제가 아니죠. 정말, 네, 요즘 김장철에 이 김치들 이 폴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싹 쓸어올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엄청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패밀리형 세단으로 쓰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수석 쪽으로 보셔도 외관 쪽으로 봤을 때 전혀 흠잡을 거 없는 그런 외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차량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성비 있게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가지고 나온 차량인데 실내 옵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차량 전 차주분이 그래도 하나하나 신경 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위로 보시면 위에 이런 LED 룸 램프, 그리고 이 송풍구 쪽으로도 이렇게 카본 무늬의 디자인으로 좀 꾸며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전 차주분이 애정 있게 차량을 관리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스마트 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 키와 함께 이따위게 걸려고 했는데 먼저 자기가 자기 존재감을 뽐내죠. 위에 보시면은, 네, ECM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시면은 2채널의 블랙박스도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요 시트 운전석뿐만 아니고 지금 조수석까지도 전동 시트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운전석 조수석 둘 다 전동 시트에 지금 시트 관리 상태도 너무 밝아서 더 잘 보이거든요. 근데 너무 깨끗해요. 정말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오실게요. 네, 핸들 지금 해져 보이지만 다 커버예요. 이거 커버
벗길 수 있으시고요. 핸들 안에 깨끗하네요. 그리고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 트립션 컨트롤 버튼 들어가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에 오디오 컨트롤러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로 보시면은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즘도 안 들어간 차들 많거든요. 근데 이 차량 패들 시프트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내려오실 건데요. 중앙에 보시면은 순정의 내비게이션도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터치 반응 속도도 상당히 빨라요. 저는 되게 느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잘 작동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지금 이 차량 핸드폰하고 연결할 수 있는 모젠 기능의 블루투스 기능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공조 시스템, 공조 현황들도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확인도 할 수가 있고요. 듀얼 풀 오토 에어컨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국산차가 공간 잘 빼기론 유명하죠. 수납 공간도 제가 손이 거의 다 이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쪽도 수납 공간은 널찍널찍해요.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 이것까지 들어갈지 몰랐는데 열선은 당연히 들어가거든요. 근데 통풍 시트까지 2단계로 네, 앞좌석은 열선 2단계와 통풍 시트까지 이 금액의 모든 걸 다 누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자리에서 옵션 한번 살펴봐 드렸으니까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 공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국산 차량 확실히 엄지척을 날려줘야 되는 부분, 일단 공간입니다. 공간적으로 무릎 공간 웬만한 독일 세단들 따라오질 못해요. 명함을 내밀지 못할 만큼 엄청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시트 컨디션도 지금 최고예요. 지금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까지 이렇게 LED 조명으로 정말 전차 지분이 많이 아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앞에만 거의 대부분 꾸며주시는데 뒤에도 밑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카본 무늬의 스티커로 정말 전차 지분의 관리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차를 너무 아끼셨나봐요. 그리고 이 차량 앞자리만 옵션이 있는 게 아니고 뒤에도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도어 쪽으로 뒷자리에도 열선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요즘은 당연한 거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게 너무 획기적이었거든요. 뒤에도 이렇게 에어벤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뒷자리까지 이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올 수 있는 이런 에어벤트까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네, 가족적인 패밀리 세단으로 더없이 좋은 차량인데요. 끌고 나가서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시운전을 위해서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지형에 가장 잘 맞게 설계가 된 차량이고 부족하지 않은 그런 출력을 갖고 있는 차량인데요. 살짝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전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네, 쭉쭉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가족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차량답게 브레이크 성능은 괜찮습니다. 좋아요. 네, 브레이크 잡을 때 ABS도 빠르게 개입이 되면서 확실하게 그냥 빠르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나마 시운전 한번 해봤는데 이제 내려서 이 차량에 대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에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일단 국내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엔진 소리 이제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일단 정말 다른 부분보다 네, 확실히 잘 만든 차량입니다. 네, 국내 환경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이 차량 정말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서 정비를 하시더라도 정말 편하게 정비할 수 있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에 이 차량 스펙도 상당히 좋은데요. 스펙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2011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99,000km 주행했습니다. 99,000km 주행한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현대의 베스트셀링카 YF 소나타 탑 최고급형 등급의 차량을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희 요차어대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 금액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699만원, 네, 69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희 상단에 있는 대표원으로 연락 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들 참고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들 찍어 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6시에 올라오는 저희 영상들 놓치지 않고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을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업대의 유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